뭐 결혼? 언젠가는 하겠죠. 나중에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요. 저 아직 어리니까. 뭐갈때 되면 하겠죠, 설마. 아직은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하는 거고, 뭐 없으면은 글쎄요.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저의 생각을 짧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6년밖에 안 살았지만 저보다 연하인 설탕이 분들은 한 번쯤 재미로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결과 남자와 여자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자들은 타고난 운명보다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여자의 타고난 운명, 뭐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 즉 어떤 유전자와 불을 세습받았느냐, 이 문제보다는 여자의 선택, 즉 누구와 결혼하느냐, 새로 만들게 된 가정에 따라서 여자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남자의 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남자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유전자나 부의 세습에 따라서 인생이 조금 더 결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키가 크다거나 뭐 머리가 굉장히 좋다거나 특별히 잘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의 격차가 여자에 비해서 좀더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보여드렸던 이표 있죠. 여자 10명, 남자 10명을 무작위로 선발을 했을 때 대체로 이런 비율로 구성이 되는 것 같다. 제일 위에 섹시한 남자 1명, 그 다음에 7의 여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3명 정도, 그 다음에 평범녀 7명, 그 밑에 이제 평범남 9명,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외모로 따져봤을 때, 남자가 이렇게 양극단에 있고, 가운데에 여자가 몰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고난 외모의 격차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조금 더큰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는 스킬, 또한 그 격차가 남자가 여자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도록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 인싸는 거의 무조건 독보적으로 핵 인싸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섹시한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인기를 너무 한 몸에 받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생기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포커페이스를 만드는 방법도 능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나 화술 면에서는 남자들이 1대 9로 나뉘고 그 격차가 이렇게 여자에 비해서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여자들은 대체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경제관념에서는 아직도 남자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대부분의 소비재들이 여자들을 위한 제품인 것만 봐도 여자들이 부의 축적보다는 소비 쪽에 더 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부의 생산과 축적 면에서는 남자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돈 관리와 인기 관리 두 가지 능력치를 총합해서 저는 이걸 사회적 지능이라고 말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위 35%의 남자, 그리고 가운데 여자, 그리고 나머지 65% 정도의 남자로 저는 대체적으로 러프하게 대충 뭉뚱거려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여자분들은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이라면 아마 상위 30%의 남자들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옛날에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했던 이유가 그때는 거의 다들 시집을 갔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남자들과 맺어지느냐, 아래쪽에 있는 남자들과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의 격차가 매우 크고 또 이것이 훗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들의 힘만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 여자 인생 중반전과 후반전은 남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자들이 사회적 지능이 높은, 즉 돈이 많고 잘생기고 말을 잘하는 상위 30%의 남자가 아니면은 나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 차라리 이 가운데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고 잘생기고 말을 예쁘게 잘하는 사회적 지능 상위 30%의 남자들은 나중에 유부남이 되어도 여자들이 계속해서 붙을 것이고 또 나중에 이혼남이 되어도 여자가 계속해서 붙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첫 번째,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되도록 빨리 만 나이 25살이 되기 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할 거면 만 나이 서른이 되기 전에 배우자를 결정, 즉 상견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차피 상위 30%의 남자가 아니면 결혼 생각이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상위 30%의 남자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강한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웬만하면 여자 나이가 만 33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배우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께서 만약 결혼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자 만 나이 30부터는 정말 전투적인 자세로 결혼 준비에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결정사 가입, 그리고 한식 요리 배우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연애 기간이 1년쯤 되면 즉시 상견례를 추진하시는 거. 이세 가지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여자분들 중에 뭐 결혼? 언젠가는 하겠죠. 나중에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요. 저 아직 어리니까. 뭐갈때 되면 하겠죠, 설마. 아직은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하는 거고, 뭐 없으면은 글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으신데, 이런 생각으로 지내시다 보면 여기 가운데에 머무르는 비혼의 삶, 미혼의 삶을 살게 되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과반수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추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별 목적 의식 없이 지내시다 보면은 대중적인 삶, 그러니까 미혼의 삶, 비혼의 삶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예전에는 대중적인 삶이 결혼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도 나중에 시집을 갈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아니면 굳이 결혼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걸 원해서 여기를 선택을 하신 분들과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남게 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결혼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깊게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한국도 일본처럼 초식남, 절식남의 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의지, 연애 의지를 가진 남자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 출산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여자분들은 훨씬 더 전투적으로 연애 생활이나 결혼 준비에 임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세상 모든 여자분들의 사회적 능력치가 여기 한 가운데에 몰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운데에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의 숫자가 더 많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의 인생은 타고난 유전자나 부의 세습보다는 어떤 동성 친구를 사귀고 어떤 남자를 소개받고 어떤 남자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35살 정도부터는 이제는 나아가는 방향이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상 36살 먹은 애두명 키우는 유부녀 랜선 언니의 짧은 오지랖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오지랖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관련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모두들 안녕! 설마